This is an ancient technique. It's called power stance. That's it. Power stance. You own the universe. Now give me. 영화 스쿨 오브 락. 2003년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미국 유력 신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감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 학교에서는 음악이 흘러넘쳤지만 현실의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음악 수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스쿨 오브 락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라졌던 음악 수업을 부활시켰고 학생들의 삶에 음악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스쿨 오브 락이 펼쳐지는 교육 현장. 음악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수업 시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남부. 뉴욕의 대표적 낙후 지역이자 우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개교 84년 역사의 PS83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불독 스쿨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 학교는 6살 유치원반부터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8학년까지 학생 수가 1650명이 되는 초대형 학교입니다. 그래도 학교 분위기는 아주 밝습니다. 1학년 반의 수학 수업 시간. 덧셈 뺄셈을 배우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이 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이 학교에서 9년을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브롱스 전 지역의 공립학교들 중에선 졸업률도 높고 학생들의 성적도 좋습니다. 또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록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PS83 공립학교에서는 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기타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기타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음악 시간입니다. 그런데 음악 시간에 부르고 배우는 음악이 아주 독특합니다. 학교 음악실에 잔뜩 붙어있는 사진 속 록그룹이 바로 그 주인공. 이 학교에선 음악 시간에 록음악을 가르칩니다. Play a little bit for our friends that are here today, okay? You guys chill out for a minute. We'll play a song. Okay. I'll play with you. You ready? E chord. Who's going to count it off? Count it off. One. 수업이 시작되면 음악 선생님은 학생들이 신나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딱딱한 이론 강의를 하거나 틀렸다고 야단치는 법도 없습니다. 기타의 기본 코드만 알려주고 신나게 치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16 chords that changed the world. And you learn 3 chords, you can play about 500 rock and roll songs. That they're able to do this, that they're able to play an E chord, an A chord, a D chord, that they can get together as a group and someone can sing and they can write their own music too. 교재도 없습니다.
기타 연주의 기본이 되는 몇 개의 코드가 교과서를 대신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두 번째 음악 수업을 할 때쯤이면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대부분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6학년 학생이 기타를 배운 지 두 달 만에 작곡한 곡이랍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괜한 욕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서 스스로도 놀랐었다고 합니다. Main thing is to express yourself. Express yourself, learn, be confident, and that goes a long way in all the other discipline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English. I can't express how much that makes a kid. You know, you can sing and play guitar in front of your friends and in front of a large group. You can get up and speak in front of an audience.